심우정 후보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다만 저희 가족의 좀 내밀한 사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출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제출에 대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법적 규정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국가 안보와 외교상 비밀이 아니면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규정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법률은 내규적 한계가 있고 헌법상 후보자 예. 인사청문회 법에서는요 심우정 후보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다만 저희 가족의 좀 내밀한 사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제출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포함해서 제가 실무진들과 함께 더 추가로 제출할 자료들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후보자도 아니고 검찰총장 후보자죠? 예. 다른 분보다 더 법에 엄격하고 법을 지켜야 되겠죠? 예. 자료 미제출에 대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법적 규정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저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자료 제출은 문헌적으로는 국가안보와 외교상 비밀이 아니면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규정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법률은 내재적 한계가 있고 헌법상 후보자 예. 내재적 한계를 얘기하는 것이 그럴듯해 보이나 본인이 자료 미제출한 것에 대한 면피 면제부가 되지는 못합니다. 자, 내재적 한계라는 것은 법에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제외하고 해석상의 문제죠. 그러나 분명히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법에서 문자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안 지켜도 됩니까? 내재적 한계를 운운하면서? 네,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좀 추가로 제출할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신문지로 후보자 들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청문회 공직자 후보자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시죠? 예. 그러면 인사청문회법을 따라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인사청문회법에서는요, 수사 중인 사안이라거나 아니면 개인정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답변하기 어렵다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자료 미제출은 처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규정돼 있어요. 하도 그런 핑계를 대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후보자가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의뢰 것 관례상 해왔던 것에 기대어서 자료를 미제출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된다는 법조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법조항을 제가 주지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계속 미제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인사청문회법 공직 후보자는 국회 증언감정법 제4조 1항 단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할 수 있어요. 국회 증언감정법 4조 1항입니다. 그럼 4조 1항이 뭐냐?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국가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장관, 법무부 장관이겠죠.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후보자 자녀가 어느 학교를 다녔는지 이거를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이 군사에 해당됩니까? 후보자 말해보세요.
군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교에 해당됩니까? 네, 외교에도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대북관계에 해당됩니까?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알려지면 국가 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합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제출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또 얘기할게요. 예. 그런 걸로 피해나갈 수 없습니다. 이전까지 법사위에서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청래 법사위 체제에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말고는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형사소송법 149조는 직업상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았는데 그것을 공개할 경우 타인에게 피해가 줄 경우는 증언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서조항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어드린 취지는 지금 후보자가 얘기하는 뭐 사생활, 개인정보 보호, 뭐 수사상 기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인사청문회법이나 증언감정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21대 국회 법사위에서 진행된 청문회 등등에서 수사상 말씀들이 곤란합니다. 말은 허용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자료 제출도 사생활, 개인정보 보호 그것이 이 법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요. 자료 제출하시겠습니까? 제가 실무진과 함께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을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청문회를 해야 되고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회를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양당 간사 간 지금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